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마스크.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요즘 떠오르는 게 있다고요? 날 더워지고 나서는 계속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는 편이에요. 이거는 딱 쓰면은 안지 그냥 안지 밀착돼 있는 거고 이거는 편안해. 덴탈 마스크는 수술 시 의료진의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로 통기성이 좋고 습기에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. 국내 한 전문가가 일반인이 착용하기엔 덴탈 마스크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.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데요. KF94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의 안쪽에 붉은색 잉크를 떨어뜨린 후 마스크를 뒤집어 겉면을 살펴보자 놀랍게도 KF94 마스크는 붉은 잉크가 비치는 반면 덴탈 마스크는 그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. 오, 신기하네요.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? 덴탈 마스크는 원래 방수 기능을 고려해서 만들도록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비말을 차단한 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풍성이라던가 이런 삼겹의 구조 같은 게 어느 정도는 방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. KF는 마른 입자를 강화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방수 기능은 들어있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더 덴탈 마스크가 비말을 차단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.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덴탈 마스크는 겉면에 방수 처리가 돼 있다는 겁니다. 얇고 숨쉬기 편하고 습기에 강하기까지 다양한 장점에 덴탈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판매하는 곳도 늘었는데요. 그런데 덴탈 마스크인 줄 알고 구매한 제품의 상당수가 인증을 받지 않는 유사 상품이라고요. 온라인 쇼핑몰에서 덴탈 마스크로 판매하는 두 가지 제품을 구입해 자세히 살펴보니 한 박스에는 일회용 마스크, 다른 박스에는 덴탈 마스크라고 쓰여 있습니다. 그렇다면 박스 안 마스크의 상태는 어떨까요? 겉으로 봐선 두 제품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데요. 그러게요. 수술용 마스크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이 덴탈 마스크는 이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 표기사항에 의약외품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수술용 마스크라고 좀 확인이 될 수 있고요. 반면 공산품의 경우 액체 저항성, 박테리아 차단 등의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침방울 차단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따라서 덴탈 마스크 구매 시 의약 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 검색해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것. 덴탈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은 또 있습니다. 앞뒷면 생각 안 하고 꼈어가지고 그냥 편한 대로 껴요. 끈이 앞뒤 구분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.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. 우리 보고 조립하도 양면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? 일반인들은 아마 앞뒤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. 이거는 분명히 앞뒤가 있어서 꼭 구분을 해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. 겉과 속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. 덴탈 마스크 윗부분은 철사가 들어있어요. 콧등에 고정시키는 부분이죠. 이걸 고정시킨 다음에 밑으로 잡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밑으로 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색깔이 파랗고 하얗지 않더라도 앞뒤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철심이 있는 부분을 위로 가게 놓았을 때 주름이 아래로 향하는 면이 겉으로 가게 착용해야 합니다. 이때 마스크 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끝만 잡고 착용하고 또 철심을 눌러 밀착해 착용해야 합니다. 이렇게 주름이 위로 올라가도록 잘못 착용한 경우 주름이 접힌 곳으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.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, 올바르게 착용하면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.